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느 나이 때에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내는 거겠지만 어느 나이 때에는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거가 되더라고요. 시간이 지나면. 그리고 또 어느 나이 때는 하루하루 죽어가는 게 되더라고요. 근데 그것들이 남자 여자 성을 구별할 수는 없지 않나요? 살아가는 인생 삶에 있어서. 근데 그런 얘기들을 늘 어느 한쪽으로만 편중되어 있는 많은 예술 작품, 매체, 영화, 드라마, 연극, 뮤지컬 할 것 없이 제대로 된 소리를 듣게 하는 작품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에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조금 기운이 안 났어요. 누군가 좀 응원 좀 해줬으면. 그런 순간에 작품을 하자고 연락했을 때 대본을 읽고 이게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키겠냐면은 분명히 사람 얘기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늙어가고 나이 먹는 거에 좀 더 초연해지고 그 안에서 좀 더 자유스러울 수 있다면 60인들, 70인들 표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울 거며 굳이 연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늙어서 가신 내 할머니를 연기 닮게 연기하고자 했던 것도 없고 마치 내가 이 나이라면 이라는 걸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아 나이 먹어서 저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버틸 수 있다면 나이 먹음도 괜찮지 않나 늙음도 그렇게 부정적인 그런 무드는 아니지 않을까 좀 스스로 응원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극적인 영상과 자극적인 환경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는 요즘인데 와서 좀 보면 잠깐이지만 한 시간 반 동안은 실컷 울면서 좀 카타르시스도 되고 자기를 한번 돌아보는 이게 여성인 엠마가 모델이긴 하지만 사실 사람이라면 한 번쯤 한 번 더 곱씹어 볼 수 있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엠마를 그리는 거에 굉장히 많은 마음을 담아주셨습니다.